세세 하숙의 평화를 깬 문제의 극악, 바로 무시무시한 난방비 고지서. 야, 보통 일이 아니다. 야, 비상사태야. 난방비 많이 나왔다고 하숙비 올려받는 건 아니겠죠? 아버지는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다. 일단 이거 빨리 네가 묵든지 빨리 숨기라. 이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가족들이 선택한 특단의 조치는 바로? 이동 일로 온나? 난방비 아끼려고. 몰라, 껐다 아이가. 아니 그럼 전기요금은 어쩌려고요? 아, 아까 일단 난방비 먼저 줄이는 게 시급하단께. 에이, 아니죠. 우리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죠. 조금씩 생활 패턴을 바꾸면 충분히 난방비를 줄일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보일러 사용 습관만 고쳐도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다. 믿어지지 않으신다고요? 그럼 지금부터 잘 보세요. 외출할 때는 보일러를 끄지 말고 실내 온도를 적정 수준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게 설정하거나 외출 모드로 설정해보세요. 잠깐 외출할 때 보일러를 끄면 다시 난방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거든요. 장시간 집을 비울 때는 보일러를 꺼두도록 합니다. 단, 강추위에는 보일러 동파 방지를 위해 장기간 집을 비울 때도 낮은 온도로 난방을 설정하거나 외출 모드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방에 난방 밸브는 잠궈주고, 오랫동안 보일러 난방 배관 청소를 하지 않았다면 배관 청소를 통해 난방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일러 필터 청소를 해도 난방 효율이 좋아진다니 참고하세요. 이 밖에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팁 몇 가지. 실내 온도를 1도 낮추면 난방비의 약 7%가, 3도 낮추면 약 20%가 절약된다고 하니 적정 실내 온도 유지는 난방비 절감의 기본 중 기본. 또 바닥에 카펫이나 담요를 까는 것도 난방비 절감에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작은 실천으로 무시무시한 난방비를 다이어트 시킨 당신! 당신이 바로 승리자! 정석의 난방비 절감법, 효과가 있을까? 왜 겁나게 신기하구만. 그냥 그렇게만 했는데 도대체 얼마나 줄어든 거야? 아니, 한 20% 절약된 것 같은데? 이게 다 정석이 덕분이다. 야, 우리 난방비 아낀 돈으로 떡볶이나 사 먹을래? 그런가? 야! 이렇게 정석의 도움으로 쎄쎄 하숙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는데. 제가 말할게. 여보세요? 이정석 씨? 예, 전데요? 내가 보낸 옷은 잘 받았나? 누구시죠? 알고 싶나? 그렇다면 만날 때가 된 거로. 자네가 궁금해하는 모든 걸 알려주지, 이정석 수사대장. 여보세요? 여보세요? 정석을 죄어오는 비밀들. 그의 평화는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 손난로의 효과를 두고 벌어진 선증과 은혜의 뿌리 깊은 갈등. 과연 손난로는 겨울철 보온에 얼마나 효과적일까? 제5편 겨울철 동반자 손난로의 모든 것, 기대해주세요. 어서와 방금 잡죠? 서울래. 아, 아. 너무 뽕 써요? 네. 이거는 동네 가보는 소리.